네, 평신사역본부 제5회 워크숍에 대해서 저희들이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김서구 장로회장님 간증과 말씀에 부지런함 또 순복음의 신앙으로 성공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라는 전체적인 의견이었고요. 두 번째는 정상광 장로님께서 첨단 기구를 이용해서 강의하시고 또 좋은 강의 내용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잘 왔다라는 생각을 일구동성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히 저희 캠프파이어 부분인데 캠프파이어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환상적이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 주셨고 말씀을 해 주셨고 또그 가운데 많은 추억들을 만들었습니다. 또 김세태 본부장님의 올바른 예배 용어 사용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그리스도인에서 리더로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좀더 신중하게 대화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도를 할 때나 예배를 드릴 때 좋은 용어를 사용하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 부분에서는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이 남성들이 특별히 음식 준비를 잘 해주셔서 이것을 보고 감탄을 했는데요. 매번 행사 때마다 여성 성도님들, 권사님, 집사님들이 식사 준비를 했었는데 평시도 사역본부에 와보니 정말 남자들이 저 모든 것을 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 행복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행사를 가든 손에 물을 묻히는 게 일반이었는데 한 번도 물을 묻히지 않고 세수할 때 빼놓고는 아름다운 시간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위대한 인천 순복음교회 평신도 사역본부 회원으로서 참석하고 은혜받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또 시간과 환경이 열려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열정을 다해 참석하시는 회원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하심과 또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이곳에 충만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또 본부장님과 모든 임원 그리고 위원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천 순복음교회 평신도사역본부 제5회 워크샵에서 너무나도 좋은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총평에서는 10점 만점 9점 정도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앞으로도 내년에도 계속 진행될 평신도사역본부 워크샵 기대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천순복음교회 해외선교위원회 위원장 김성수 장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